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 하락폭이 꽤나 거칠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지 않았다면 초과 수익이 없었고, 초과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 주식시장에 돈이 되는 시장이 가격이 먼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HLB의 상황을 보면요, 실적이 개선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HLB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쵸, 실적 개선이 적자가 줄어서 개선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보세요. 22년도에 적자가 700억, 23년도에는 적자가 늘었어요, 오히려. 그쵸? 그랬는데 주가는 뭐가 돼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HLB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에서 이 돈이 되는 종목들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할까요? 가격이 이미 올라가고 나서 실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럼 진짜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조정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고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조정이 없어요. 절대 조정이 없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쵸? 그러면 초과 수익, 이런 폭등의 구간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나중에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적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만 있나요? 내려가는 것도 있죠. 그럼 반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은 58만원부터 18만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그쵸. 하락률 얼마? 70% 정도 됩니다. 거의 한 7-8%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66% 정도 나오네요. 뭐 대충 뭐 그린 거니까 뭐 그 점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58만원이었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 한 45조에서 50조 사이 정도 아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정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거의 한 5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라고 치고, 이때 당시에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쵸? 22년도 실적이죠. 3,800억. PER 기준에서 몇 배라는 거예요? 100배. 그쵸? 지금 시가총액 30억. 올해 예상 실적 얼마? 3,000억. PER 기준 얼마? 100배. 그러면 지금 24년도로 넘어왔으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는 기간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희석이 됐겠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이제 갖춰졌다. 즉 지금은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PER 100배. 그리고 7월달 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올라가고 저가부터 충분히 올라간 상황에서의 PER 100배.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할 때 뭐가 나와요?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이거, 그쵸? 수급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쵸? 자, 요 내용을 가지고 HLB로 치환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HLB는 지금 실적이 어때요? 적자. 근데 호재가 뭐가 있어요? FDA 승인 신청. 이거는 리보세라닙의 거의 뭐 진양권 회장의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한 10년도 넘은 그 기간 만에 결실을 맺는 첫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장기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6조 2천억이에요. 최근에 100% 올랐으니까 저가 구간이 3조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실적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눌림목 구간, 신고가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 나온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공략할 구간이 됐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 이벤트로, 그쵸, 지금 500분 정도 있는데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선착순으로 늘리도록 하겠고요. 기간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쵸? 여기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그래서 HLB를 제가 매매를 하는 이유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HLB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1월 9일 오늘입니다. 다운칩스 어때요? 8시 56분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예요. DTNCR로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운칩스 보세요.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2% 정도 수익 구간. 그렇죠. 장중에 고가까지 따지면 13% 정도의 수익 구간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렇죠. 3%에서 상승폭을 키웠고 16%까지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DTNCR로 어떻습니까? 상한가. 뭐예요? 신고가 만들었다. 점상으로 날아가니까 못 사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받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행.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세의 첫 번째 구간이다. 바닥 잡지 마세요. 그렇죠. 고가 모릅니다. 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나치고 점상으로 또 보냈어요. 왜? 한동훈 테마. 그렇죠. 4월 달에 총선 있죠.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 못 해요. 그렇죠. 투자 경고가 중요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신고가 종목. 즉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즉 리보세라닙이 상용화에 성공을 했을 때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HLB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 그리고 재료만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한동훈이 뭐 정치적으로 뭘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뭐 실적 개선되고 하는 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다. 근데 첫 번째 구간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공략하는 지점.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려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이스트소프트 어제 상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까지 상승. 모든 종목은 스윙으로 진행합니다. 떨어지면 팔아요. 근데 최소한의 손절폭 몇 프로 잡는다? 보합권 구간에서 모두 끝난다. 기간 얼마? 2주. 그렇죠. 이런 매매를 신고가 구간에서 해야만 그렇죠. 내가 시장에서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다 동일해요. 이런 부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고가에서 물린다. 막 매매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제가 무료로 진행하지만 한 가지 내용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 이스트소프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자, 가온칩스, DTNCR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게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지금 제약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금리 인하니까 시점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100% 인하합니다. 하지만 언제 인하할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HLB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종근당, 셀트리온, 제약, 한미약품, 그렇죠? 어떻습니까? 다 신고가죠. 근데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뭐가 나와요? 조정. 여기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지, 그렇죠? 이게 HLB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약주들의 전체적인 가격대를 체크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고 그 가격을 기준해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 내용이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HLB 최근에 급등락이 심하죠. 그리고 제가 수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고가에서 매물 나오는 요거 40억, 70억 요런 거 요런 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펀드 자금들은 올리면서 담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손절에 대한 비율을 정해놓고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안 그러면 얘네들 실적이 박살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면서 사야 된다. 즉 매집은 올라가면서 나온다. 그건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인 지금
그리고 첫 번째 눌림목에 나오고 있는 지금 가격, 그리고 내가 그 보유 전략을 어떤 식으로 이 잡아갈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호재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